일부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전부 기각. 법원이 그러면서 얘기한 게 증거를 이미 제출받을 수 있다. 그러자 이제 언론들이 떠들어댄다 이런 식으로. 아 검찰 성급한 수사를 했다라고 비난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검찰총장도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고 검찰총장의 부인 가족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데 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다 같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법조라는 틀 속에 갇혀있는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아마 검찰이 충분히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한 이유를 근거를 잘 제시했을 텐데 이 법원이 이미 제출을 기대한다. 아니 그 남편이 검찰총장인데 즉 법률 전문가인데 그 옆에 많은 변호사들이 붙어있을 거고 그러면은 수사를 회피하는 방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언을 받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거를 이미 제출한다. 그러니까 구속하거나 영장을 집행해야 될 압수수색을 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증거 인멸을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빨리 가져오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를 위해서 충분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서울 어디죠? 서울중앙법원 죄송합니다. 서울중앙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기각했다. 그러니까 지검에서 청구했고 법원은 이걸 기각했다. 근데 그 해당되는 혐의가 지금 코바나 콘텐츠입니다.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회를 열 때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검찰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명되자 협찬사가 4개에서 기존의 4개에서 18개로 늘었고 그 후원받은 액수가 거대하다. 그리고 9월 25일 날 중앙지검에 윤 총장과 김 씨를 뇌물수 혐의로 고발했지만 시민행동에서 배당이 한 달 넘도록 이르지 않다가 이번에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수사를 반부패 수사 2부에 수사를 맡기로 했으나 정 부장검사 거부에 갈등이 빚어졌다 라고 설이 있지만 중앙지검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했고 오늘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증거 이미 제출 가능성이 있다 확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더 이상의 뭐 후속의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또 윤석열 지검, 그러니까 총장에 관련된, 총장 가족에 관련된 수사는 또 하나의 벽에 이제 부딪히는. 그래서, 잘 안 되겠죠, 이제 수사가. 왜냐면은, 영장이 없는데 어떻게 자료를 가져옵니까? 이미 제출하겠습니까? 아, 증거 좀 내주세요라고 이제 부탁하는 건데, 강제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만큼,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서, 이건 앞으로 이제, 그 재차 다시 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영장을 청구하지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못한 아주 3D를 조사했다. 하지만 장용진이 내사 대상자는 아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사실 언론 보도가 조금 윤석열 총장을 다 같이 도와주겠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는 아주 3D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을 강타하고 있죠. 코로나19 법원과 검찰도 변화된 모습들이 좀 있죠. 먼저 법원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대구 쪽 법원 얘긴데요. 대구 법원은 사실상 이제 2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재판 일정도 다 지금 뒤로 연기가 된 거죠. 그러면 대구 네. 경북지방은? 예, 그렇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재판 일정을 연기한 거는 신종플루 이후 처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법원은 연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곳에 모이잖아요, 법정에. 그리고 법정이 이렇게 넓은 데도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그때도 걱정을 많이 했고요. 법원도 법원이지만 요즘 검찰도 지금 바짝 긴장한 것 같습니다. 검찰도 그 소환 조사 자체를 조금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렸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방 순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일단은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도소 유치장이라고 네. 하죠. 법무부 교정당국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을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한에서 교도소에서 집단 발병이 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교도소 같은 경우는 집단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한 번에 문제가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 거의 수백 명, 수천 명이 한꺼번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서 교정기관으로 옮겨붙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법원, 검찰에서 뭐 각가지 해프닝도 많이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 얼마 전에는 법원에서 좀 피고인들이 재판을 미루고 싶었는지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난다고 해서 재판이 미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핑계대고 만약에 그렇게 그 미뤘으면 더 엄격한 잣대를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 네, 유명한 죄가 있죠. 위증죄인가요? 네. 아니요, 위증죄에 의한 공무집행.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가능성이 있다든지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출석을 미뤄줄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도 미뤄주겠다라고 했다. 또 검찰에서는 또 그래요? 네. 대구 서부지청 같은 경우에 이미 검찰 수사관이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전체가 마비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웬만하면 안 오셔도 좋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앙지법도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해서요. 들어오는 길에 이상 징후가 확인이 되면 재판 당사자라도 귀가 조치 시킨다고 합니다. 이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방 순시도 연기가 된 거죠? 아, 예. 원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과 광주에 이어서 대구를 갈 예정이었는데요. 바로 대구가 바로 지금 현재 가장 그렇죠. 위험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게 선거 관련한 방문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 근래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되게 관례적인 초도 순시 차원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법무부와의 갈등 국면이 계속되면서 이례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미애 장관 네, 전국 검사장 회의도 코로나19 때문에 저 취소했죠. 재밌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아마 그날이 그 추미애 장관이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하는 날이었는데 그날 바로 이제 추미애 장관은 취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윤석열 총장은 광주지검 가는 걸 또 그대로 강행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사실 조금 말이 좀 나왔어요. 그러자 아마 언론 플레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습니다. 선거 준비는 선거 전 100일 전에는 끝을 내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두 달 전에 지방 순시를 한다? 말 나오죠. 한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 상갓집 한 명의 신대철 검사장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문제를 일으켰던 문찬석 지검장 윤석열 총장이 방문한 순서가 맞습니다. 격려 방문.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짰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별 관심을 크게 끌지 못했던 이슈가 윤석열 총장 관련한 것도 또 있죠? 그럼요. 사실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지금 이걸로 난리가 났어요, 정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연루가 돼 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내사를 했었다라는 내용이 얼마 전에 그 독립언론사죠. 뉴스타파에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렇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팩트 그 부분만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11년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현금 10억 원을 김건희 씨가 이모 씨에게 넘깁니다. 근데 그 넘기는 내용 가운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그 당시에 샀던 금액과 그리고 당시 주가 액면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실 특혜를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하던 이모 씨라는 사람이 주가 조작의 선수라는 사람이고요. 그 김건희 씨를 만나기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만나가지고 권 회장으로부터 야 이거 우리 회사 주가를 좀 올려야 되겠는데 네가 좀 작전을 좀 짜봐 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서를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사를 했냐 안 했냐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은 확인을 우리 내사한 적 없다. 내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 내사를 한 적이 있지만 김건희 씨가 대상은 아니었다. 그 내사를 하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아주 3D를 조사했다. 하지만 장용진이 내사 대상은 아니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아, 그런 게 비슷해요? 이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을 내사를 했는데 딱 김건희를 표적으로 삼아서 내사한 건 아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언론 보도가 조금 윤석열 총장을 좀 해명을 해주겠다, 좀 약간 좀 도와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의도가 보통 기사를 쓰게 되면 제목을 어떻게 쓰느냐가 이제 데스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데 제목에 경찰의 내사 확인이라고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찰의 내사가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고 네.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떤 액션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을 빼고 그래서 내가 팩트만 한번 확인해서 그 보자 라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코바나 콘텐츠에 협찬한 어떤 그런 그 기업들의 명단 그거는 네. 확인이 되는 건가요? 뭐 GS, LG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그 김건희 씨한테 협찬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 관계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지낸 것만 따지자면 윤석열 총장보다 몇 배로 긴 시간 동안 김건희 씨하고 권오수 회장 간에는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 윤석열 총장이 인사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아니, 자료도 내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또 팩트로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죠. 네. 아, 뭐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도이치모터스가 주가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 시기에 갑자기 주가가 올랐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가도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차례 반복됐다는 걸 볼 때 주가 조작은 있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외형상 보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 그 관련된 수사를 할 때 뭐 지금 뭐 코링크 피인 이런 게 등장하는데 너무나 외형은 똑같습니다. 아 비슷하다고요? 어, 그 양쪽이? 너무 많이 닮았어요. 등장 인물도 비슷하고요. 전주 나오는 거 하며 국가조사 선수 등장하고 이런 거 보면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뭐라 그럴까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아주3D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정경심 교수 재판부 네. 이번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형사 25부는 그대로였는데요. 네. 형사 25부의 구성이 왕창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주심은 그대로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주심까지 다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김선혁 판사님이 그대로 남아서 계속 재판을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그 대등재판부가 뭐냐면요. 그 3명의 판사님들이 전부 다 부장판사님입니다. 그렇죠. 계급장을 다 뗐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지금 우리는 보면은 일단 위원님이 제일 월등하지 않습니까? 재판부로 따지면 제가 재판장이고 주심이고 네. 그다음 저 우배석이고 지금 딱 배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이는 실제로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장 떼고 여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명나신 얘기 대등재판부가 이런 재판부라는 얘기잖아. 자 대등재판부는 세 명이 경력과 어떤 연배와 이런 부분들이 비슷하다. 예. 그 세 분이 굉장히 세게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한 명이 유죄를 의심하고 있고 한 명이 이제 무죄 추정, 한 명이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세 분이서 그 검사 그리고 변호사한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자신들끼리 이제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조금 정경심 교수한테 좀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이 좀 포착이 되더라고요. 주심을 권성수 부장판사, 진보진영, 민주진영 이쪽에는 좀 불리한 판단을 좀 많이 하셨어요. 과거에 보니까 시국선언을 한 교수한테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무죄 판결이 두 건 있었는데 이분 이후에 다 유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또 재밌는 사건이 있더라고요. 애견 예방접종 증명서를 위조한 애견업자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형을 사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그 재판 경력을 가진 분이시군요. 근데 유불리를 너무 지금 뭐 우리가 따지기보다는 좀 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또 한 번 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를 또 다른 얘기를 좀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네. 당분간 우리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도 더 앞으로 그 3D에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